잡힌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저 운전 맞아요 지금 지상렬씨 만나가지고 방송국에서 감기 걸리셨어요? 야 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염증밖에 더 있냐 오늘 낮에 방송에서 지상렬씨 옛날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염증입니다만 아픔은 참 별로예요 그쵸? 다들 건강합시다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추운데 끝까지 그죠?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다 가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네 괜찮으세요? 뒤에도 잘 들리세요? 네 부산에서 소극장 공연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
다시 부산에 좋은 공연을 갖고 올 테니 꼭 놀러 오시고요. 앨범이라는 것이 제 팬분들께는 뭐 연말 안에 해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건 제가 너무 오랜만에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여기 얘기까지만 해도 될까요? 사실 제가 데뷔 20년이 됐어요, 벌써. 그래서 저에게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인기의 시기가 있었고요. 전 그걸 잘 못 누렸어요.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요즘 친구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옛날 사람이죠. 뭐 힙합도 그렇고 막 다 너무 누리잖아요. 잘. 아 이게 진짜 내 건가 하던 시기도 있었고 이제 약간 안정세를 지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만한 위기의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이제 한 7명 정도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상황. 근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야 되나? 그러면 약간 힙합 아티스트랑도 뭘 해봐야 되나? 아니면 뭐 약간 재즈한 걸 해봐. 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.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저만 좋아하고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것 같으면 제가 안 하고 싶겠죠. 이걸 부른 걸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. 장르를 생각하지 말고. 그러니까 지금 반 이상 곡이 모였는데요. 다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곡들이라 자신이 있고 앨범을 잘 채워서 제가 막 무슨 그죠 누구처럼 막 멋진 뮤직비디오에 이런 걸 할 순 없겠지만 어디서 좋은 노래가 들리면 아 성시경 형 그때 감기 걸려서 부산 와서 노래했는데 앨범 냈나 보구나 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영원이란 곡을 제가 극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제 노래의 장점은요 어르신들 가사가 잘 들립니다. 요즘 노래들 잘 안 들리시죠? 저도 잘 안 들리거든요. 네, 이렇게 하면 제 옆에 뭐가 자막이 없으면 팬이 아니면 잘 못 제 노래는 아주 천천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왜 날 좋아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쓸어 넘겨준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. 혹시 커플분들 손 꽉 잡으시고 솔로분들 정신 차리시고 제 꼴랍니다.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랄게요.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.